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 주영이도 같이 왔구나. 예, 그런데요. 재현아, 너 오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옥재현,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바이오 미팅을 펑크내? 저기, 할아버지는? 잔뜩 벼르고 계시니까 가고 단단히 해. 그래, 할아버지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예, 알았어요. 아버님, 맛있게 드셨어요? 와, 비싼 거라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네, 누가. 어? 야, 너 이 꼴랑이 주사자지 뭐냐?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누나, 여기 내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쏘려고 이 비싼 레스토랑 데려왔는데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요즘 고마운 게 많아서 안 그래도 밥 한번 살라고 그랬어. 야, 넌 사준 데도 난리냐? 야, 밥값 낼 생각 하지 말고 그 옷이나 좀 사입어. 야, 그 후줄레간 옷 좀 버리고. 야, 내가 인물을 허원하게 놔주면 뭐해.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그 좋은 인물 다 깎아먹는 걸. 내 말이 아무리 페어놀이라지만 아빠는 너무 얼굴만 믿는 거 아님? 패션이 뭐가 중요해. 편하게 입으면 되지, 안 그래? 강산이가 잔디 챙기느라 그래요. 사실 남자 못 부리면 뭐해요? 바람이나 피우지. 내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구나. 네? 아버지, 실례잖아요. 잔디도 있는데. 아빠, 나도 알 건 다 알아. 유리쌤 아직도 혼자 있네. 잔디야, 가지 마. 왜? 제가 참... 아, 그냥 돌아. 저같이 혼자 심심할 텐데. 야, 그대로 화진 씨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냐? 됐어요. 화진 씨? 화진 씨가 누군데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받던 콜라텍 사장. 임마, 너 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야, 그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 남편들이 그냥 돈 꿔달라고 얼마나 그냥 다들 막 둘러붙든지. 돌돌 도이싱이라는 여자요? 아, 아버님, 그래도 세 번 갔다 한 건 좀... 아니, 돌돌돌 세 번이면 어때서? 아, 요즘 세상에 돌돌돌돌돌돌 열 번도 괜찮지? 야, 요즘 결혼 여러 번 하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 뭔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남친? 네가 제정신이야? 중요한 계약이라고 그리 신신당부했는데 자리를 비워? 아, 죄송해요. 저 외근 나갔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회장님, 큰 사고였다는데 다치지 않은 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큰 사고라고? 어머, 아니 가벼운 접촉 사고 아니었어? 정말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오다가 병원에 들렸는데 괜찮대요. 네. 왜 저 회의를 코앞에 두고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형, 바이오 숙소에 문제 생겨서 점검차 갔다고 하지 않았어? 워낙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서 직접 핸들링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저 계약을 따내려면 그 접대에도 정성을 쏟아야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참석 못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에요. 주혁이가 대신 가서 추가 계약까지 따는 거 봐요. 어휴, 만약 제가 갔으면은 그 추가 계약은 그냥 본 계약까지...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계속 떠들어? 네. 주혁이, 너 오늘 수고 많았다. 회사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계약인데 돕는 게 당연하죠. 본사에 근무할 기회만 주신다면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러지 말고요. 제고해 주세요, 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주혁이요. 미국 지사 있을 때도 제가 부탁하면 열일 제쳐두고 도와줬어요.
아, 그런 애가 제 옆에 딱 붙어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네? 재현이, 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네? 절대 실망 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완전 배고프시겠다. 물만 벌써 몇 잔째예요? 목이 좀 말라서. 목 마른 게 아니라 속이 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남친은 왜 아직 안 와요? 곧 오겠지 뭐. 사귄 지는요? 100일 넘었어요? 그거 왜 물어? 딱 보니까 100일 안 됐네. 잔디야, 아빠 기다리시겠다. 가봐. 같이 같이. 제대로 바람을 맞으셨구나. 아유, 아버지. 너는 아비 말도 못하 그러냐? 딱 봐도 바람을 맞은 건데. 아유, 아버지 그만 가요. 잔디 너도 가자. 어서. 저 가볼게요, 옥쌤. 옥선생. 남친한테 전화는 해봤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전화는 해봤는데 연락도 안 된다? 아니, 내가 이쪽 방면으로는 아주 그 박사인데, 그러니까 연락을 씻고 여자 바람 맞히는 놈은 빨리 그냥 손절을 치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지인 지조, 즉 지인생 지가 조지는 거라는 거지. 아버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옥쌤 진짜 배고프신가 보다. 아, 괜찮아. 선생님 친구 오면 같이 먹을 거야. 아, 글쎄 안 온다니까 그러네. 아버지, 가요. 잔디 가. 가자. 갈게, 옥선생. 뭘 그렇게 봐? 나가자면서. 깜짝이야. 가요.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지금 회장님 뵈러 너네 집 와 있어. 우리 집이요? 알겠어요. 갈게요. 아유, 우리 은서방 많이 피곤한가 보네. 아까 보니까 저녁도 별로 안 들고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아, 뭐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 안 그래도 오늘 중요한 해외 계약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 딱 나가서 이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계약 영형부? 그렇다니까 그 중동 쪽 파이어들. 아니 중동.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 앞에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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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역시 대단해 우리 은서봐. 그래서 계약은 딱 거야? 아니 뭐 딱인 딱일지 아쉽든 뭐. 어서 들어오게. 네, 저희 왔어요, 형님. 네. 아니, 사돈으로 식사 잘하고 가셨고. 네. 할아버지랑 진짜 완전 재밌었어. 원장쌤이 레스토랑 예약해서 데려갔는데 스테이크도 완전 쩔었다. 아니, 잠깐만. 호랑 씨도 같이? 둘이 자주 만나는가 봐? 아버지가 잔디 미술학원에 오셔서 그냥 같이 먹게 됐어요. 스테이크면 돈 엄청 나왔을 텐데. 그래서 누가 냈어요? 아빠가 12개월 할부로. 근데 아빠는 스테이크도 안 먹고 돈만 냈어. 왜? 왜? 뭐 자네가 냈다고?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네. 어? 핑크블러니들 라방할 시간이다. 나갔다서 얼른 씻어야지. 아, 이따가. 성도, 잔디 쟤 저렇게 예약해 놓고서는 또 까먹는다.
설마. 근데 금서방, 자네 돈 아까워서 일부러 안 먹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고기가 영 안 땡기더라고요. 참, 호랑언니 웃긴다. 그 비싼 데를 예약했으면 당연히 지가 돈을 내야지 왜 형부한테 덤탱을 씌운데? 내가 자진해서 된 거야. 누나가 잔디한테 잘해준 게 고마워서. 그 언니 사돈 어른 식사 자리까지 쫓아간 거부터가 이상해. 아니 낄낄빠빠가 그렇게 한 데나 자기가 며느리야 뭐야? 며느리라니 참 별말을 다 하네. 아 호랑 누나랑 나랑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인 거 몰라? 아무리 그래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지. 엄마 내 말이 틀려? 그건 우리 예주 말이 맞아. 남녀 사이란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법이야. 게다가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어? 괜히 민망한 소문 들어봐. 그때는 어쩌려 그래?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장모님. 없긴 뭐가 없어. 호랑이가 예전부터 남자 소문이 좀 많았어. 맞아. 그 세차 엄마 말도 호랑 씨 젊었을 때 그 남자한테 인기 엄청 많았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작은 형부. 알았습니다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됐죠? 됐지? 맞지? 어, 주혁이니? 어, 오빠 오셨네? 어머,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죽장을 하고 들어와요? 배고프다. 저녁 좀 차려주려. 아, 나 드시고 오는 줄 알고 밥 안 했는데. 오빠, 이 빵이라도 먹을래요? 내가 직접 했는데 맛이 진짜 괜찮아요. 치워. 주혁이는? 낮에 나가서 여태 안 들어오네요. 근데 오빠, 우리 주혁이 그냥 여기서 근무하게 해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빵집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지 말고. 이럴 거면 차라리 빵집 때려치든가. 아니 내가 빵집을 얼마나 힘들게 열었는데 때려치우래요. 엄마가 오빠 밥 해주라고 날 낳은 줄 알아요? 뭐라고? 익혀. 네, 회장님. 서러워 정말. 네? 주혁이를 본사에요? 회장님, 주혁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회장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랬지. 하지만 오늘 주혁이 아니었으면은 기약 그르칠 뻔했지 않나. 그러니까 저 재현이 밑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라고. 회장님. 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봐 끝내 동사장. 주혁이 이 녀석이 귀엽고. 호랑이 새끼는 발밑에 두는 게 낫지. 미래짝으로는 탐탁치 않지만 재현이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가까이 들을 수밖에. 이야, 결국 우리 할아버지를 설득해내다니. 주혁이도 정말 대단하다. 응? 어머님이랑 형이 힘 실어준 덕분인데 뭐. 너희 둘이 같은 팀에 근무한다니 벌써부터 든든해진다 얘. 저도 재현이 형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머니. 이러다 네가 팀장 되고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마. 주혁 씨가 팀장 되면 자기가 당연히 본부장 돼야지. 안 그래? 그럼요. 당연히 형수님 말씀이 맞죠. 미래가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텐데. 그러게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 미래야, 지금 오냐? 응, 오빠. 언니도 계시네요. 왔어요, 아가씨? 예, 너는 주혁이도 있는데 어디 갔다 왜 이렇게 늦어? 아, 엄마, 그게... 야근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 엄마. 저녁은? 먹었어. 할아버지는? 안에 계셔. 그리고 미래야, 글쎄 주혁이가 말이다. 아, 저, 어머님, 그건 제가 미래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 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못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사고 난 건 아닌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근데 오빤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와 있었다니. 솔직히 나 정말 많이 서운해요. 실은 갑자기 본사에 들어올 기회가 생겼었어.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네? 그래서요? 회장님 허락받았다. 본사 들어오는 거. 아, 정말요? 그래. 미래야,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저요, 오빠가 미국에 가 있어도 얼마든지 기다릴 자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곁에 있을 수 있다니 진짜 정말 행복해요.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쁘네. 오빠. 다음에 지하철 왕복비 3,100원, 점심 편의점 김밥 동신사 할인받아서 1,850원. 아니 근데 동서, 네. 호랑씨 정도면 괜찮지 않아? 네? 뭐가요? 아니 누구보다 동서 사정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외모나 성격도 그 정도면 시원시원하고, 또 학원 원장이니까 그 잘하면 평생 옆에 딱 빌붙어서 살 수 있잖아. 그 셔터맨 이거 하면서 말이야, 안 그래? 아,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잔디도 살뜰히 챙기던 눈치더만. 오늘 그 사돈이랑 식사까지 함께한 거 보면 뭐 둘이 뭐 썸 타는 거 아니야? 썸이라뇨. 아유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아님 말고. 하긴 뭐 동서가 연하의 얼굴 뺀질한 거 빼면 뭐 볼 거 있겠어?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도 저 제 꼬라지 잘 압니다 형님. 아이 뭐 또 꼬라지까지야 또. 아 근데 뭐가 얹혔나 그 시원한 탄산수 하나 그냥 딱 때려 넣어주면 속이 뽕 하고 뚫릴 것 같은데. 나가서 사봐야겠다. 아니, 제가 다녀올게요. 그럼 고맙지. 야, 계세요. 계세요. 아우 냄새. 아이고 저녁 안 먹은 거 들킴. 장모님 걱정하실라. 먹고 가야지 먹고 가야지. 어? 선생님. 아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안돼 아버님. 다 드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바람 맞은 거 잔디 아버님께 딱 걸렸네요. 남자친구분 결국 못 만나셨나 봐요. 네. 잔디 아버님은요? 야식 드시러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야식 아니고 저녁이에요. 네? 사실 아까 저녁 못 먹었거든요. 그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먹을 엄두가 나야 먹죠. 우리 잔디 손바닥만한 고기가 한쪽에 몇 마리씩 하는데, 아휴 메뉴판 보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스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선생님은 집에서 편하게 드시지 왜 늦은 시간에 여기서?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저녁 먹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건 저랑 좀 비슷하네요. 비싸서 못 먹었다고 말하기 좀 그래서 배탈 났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어머, 거짓말 동지가 생긴 기분인데요? 그럼 제가 특별히 양보할게요. 아 이거 락임 꿀조 개꿀조. 그럼 저는 담내로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라면 불어요.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일찍부터 장보고 오시네요. 아유, 네. 와, 아저씨 운동 많이 하셨네요. 그 빵반죽하려면 팔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들어봐도 돼요? 에, 그러시오. 네, 네. 들어보고 싶었어. 아이고, 와, 진짜 무겁다. 아, 이거 어떻게 한 손으로 드셨어요? 와, 엄마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왜? 아이, 엄마 힘 엄청 세다며. 그 왕년에 무쇠소도 번쩍번쩍 들었다면서. 자. 아유, 됐어. 아이고 참. 이거 한번 드셔봐. 바로 한 거라 뜨끈해.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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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린 들어가자. 갈게요. 아저씨, 멋져요. 네. 예. 뭐가 어째? 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문간방 아저씨 듬직하니 얼마나 남자다워. 아, 이놈의 기집애 이게 그냥 큰일 날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 뭐 어때? 문간방 손님과 할머니 딱이네. 아이고, 또 헛소리한다. 네가 하루라도 안 맞으면 그냥 못 넘어가지? 못 넘어가? 지금부터 왜들 그래요, 정말? 아유. 우리 엄마 좀 말려먹어서. 장현이 그냥 까불고 있어. 언제 철들어, 저거? 아니, 엄마 생각해서 남자 좀 만나라는 게 잘못이야. 독수공방은 세월이 얼만데. 아, 하긴 우리 형부도 만만찮지만. 남자라니 처제? 대체 그 누군데? 아이, 그게 누구냐고. 아니. 너 지난 주말에 너 면접 시험 본 거 그거 어떻게 됐냐? 어. 잔디가 조용하네. 아직 자나? 아이고, 또 떨어졌구만. 또 떨어졌어, 저거. 아이고, 날 떨어지면서 저렇게 속없이 장난질을 해대니 내 속이 안 터져. 그래도 저렇게 밝은 게 어디예요, 장모님. 우울증 앓는 취준생들 많다던데. 아유, 그건 그렇다만. 아유. 근데 처제가 말하는 남자가 누구래요, 장모님? 아, 뭘 알려 그래? 아, 자네는 신경 쓰지 마, 전혀. 누나가 너무했어. 그 비싼 밥값에 강산이한테 덤태기 씌우고. 아, 덤태기는 무슨. 내가 낸다 그래도 죽어도 못 내게 하잖아. 강산이겐 너무 반듯해서 탈이야.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왜 난 쏙 빼고 갔어? 네가 낄 자리 아니었다니까. 왜 아니야. 강산이랑 친해도 내가 더 친한데. 아니 그러고 보니 수상해. 뭐가?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한텐 양말 한 짝을 안 사주는 천하 제일 불효녀 장호랑이가 강산이 아버지한텐 그 비싼 스테이크 집에 모시고 갔다. 오랜만에 뵀으니까 그랬지. 어? 오랜만에. 아우씨, 아침부터 별걸 가지고 다 시비야. 그리고 너 출근하려면 빨리 밥 먹고 설거지나 해. 그만 떠들고. 상한데. 주혁 오빠 본사 근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할 게 없다. 너 위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니. 아버지 말씀을 하셔도 아이 서운하게. 그래도 저희 사이 인정받을 기회는 주신 거잖아요. 인정? 네, 할아버지. 저희 만남 예쁘게 봐주실 때까지 더 잘할게요. 난 니들 허락할 마음 없다고 했을 텐데. 아버지, 애들 좋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주 의사 말에 하루는 푹 쉬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도 안 다쳤다며. 그리고 주혁 씨가 당신 팀으로 들어온다는데 자긴 걱정도 안 되냐? 일 잘하는 주혁이가 들어와 도와주면 나한테도 이득이지 뭐. 이득 좋아하네. 그래서 회사에서 할아버님께 신임 얻고 미래 아가씨랑 결혼해서 이 집 사위로 들어오면 그럼 더 좋고.
아니, 동주혁은 아마 당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들어 누울 거라마. 누나는 다 좋은데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흠이야. 어이구, 아들 산삼이랑 훔쳐놓고 뭐 잘했다고 나불대? 준표권 줄 몰랐다고. 됐고, 아, 빨리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 아, 몰라, 쉴 거야 오늘. 아, 어? 몰라, 몰라. 쉬어! 빨리 안 일어나! 아, 나 쉰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나 누나 쉬게!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쉬어! 나 쉬어! 과장이요? 차장, 부장도 아니고 지금 과장이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라도 받아들일 거면 본사로 들어오고. 하긴 미국 지사장까지 지냈는데 그 정도 지기로는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내 말대로 미국으로 돌아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네 손에 황동포도 지어준다고 했잖아. 여기 나와봤자 뻔해. 재현이는 뒤지다 거리나 실컷 하다가 황 회장한테 버려지겠지. 황만석은 내가 오래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한다. 아니요, 하죠. 할게요. 뭐?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전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예? 아이, 분위기가 또 왜 이래요? 주역이 본사 남는 데서 만났더니. 아버지가 저를 과장으로 발령냈다시네요. 과장? 아우, 미국 지사자라던 애를 오빠 정말 너무한다. 솔직히 과장 자리도 과분해. 국내 실정도 많이 어두울 테고. 그런가요? 그럼 곧 제게 합당한 자리가 어딘지 실력으로 보여드리죠, 아버지. 주혁아, 좋게 생각하자. 그래도 미래랑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안 그래? 당연하죠. 미래 곁에 있을 수 있으면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라도 감사할 겁니다. 하루빨리 회장님 결혼 승낙도 받아내야 하니까요. 그만 식사하시죠. 응, 그래. 오빠, 어서 들어오세요. 예? 동과장이라니? 주혁이 너 과장으로 들어온 게야? 오빠가 저랑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보답해야지. 아! 어! 형님, 우리 선조 화장 때 어쩌셨냐고요? 그게 말이야, 동성. 고맙다. 저기 잠깐만요.